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경제 군사적 제재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압박에서 반도체는 예외입니다. 대만 의존도가 높은 자국 반도체 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반도체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100개 이상의 대만 식품 브랜드 수입 중단과 감귤류, 냉동 생선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지난 3일에는 건축자재에 쓰이는 천연 모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대만 반도체를 대표하는 TSMC의 류더인 회장이 펠로시 의장을 만났음에도 말이죠. 특히 류더인 TSMC 회장은 지난 1일 방영된 CNN 파리드 자카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TSMC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엄포에 가까운 발언을 했지만 중국의 TSMC 제재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판단은 대만 의존도가 높은 자국 업계에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로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TSMC 제품으로 중국 업체는 첨단 미세공정 적용 반도체를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TSM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1분기 기준 53.6%지만 중국 SMIC, 화웅그룹 등 파운드리 양대 기업의 점유율을 합쳐도 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략 자산화된 반도체 공장의 국내 건립을 서둘러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안보와 연결되면서 자국의 공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만과 달리 제대로 된 지원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해외에 공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수시설 설치 문제로 공장 기반시설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12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공업용수 관로를 두고 지자체 간 대립으로 SK하이닉스는 아직 첫 삽도 못 두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산단 조성은 국책 사업인 만큼 갈등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라며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반도체 업계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반도체 육성 전략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고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2% 상향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를 내놨습니다. 업계는 정부 지원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핵무기와 함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설치는 주변 국가의 눈치를 살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력만 있다면 증설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 대만 갈등에서 긴장만 할 게 아니라 교훈을 얻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